지금 이거는요, 완두콩 심었던 밭에 있던 건데요. 완두콩을 제가 세 줄을 심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세 줄에다가 모종을 늦게 했죠. 모종을 제일 늦게 했는데요. 자, 이거를 처음에, 지금 현재, 서리를 맞은 거를 각각 가지고 나와서, 네, 제가 이렇게 햇빛을 보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틀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일단은 힘을 좀 덜 들이는 방법으로 도리깨질을 몇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씩 틀어줄게요. 그만하고요. 제가 좀 더 가벼운 걸로 이렇게 하려고요. 지금 플라스틱을 갖고 나왔어요. 플라스틱을 갖고 나왔는데, 와, 여기까지 피었어요. 와, 제가. 작년에는 여기를 완전히 햇볕을 다 가리고 했는데요. 올해는 네, 제가 햇볕을 좀 쐬어가면서 바람도 좀 쐬어가면서 하려고요. 왜냐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 관계로. 네. 오, 엄청 떨어지네요. 이게 너무 좋은데요. 제가 작년에 뭐 이렇게 오각글로 다 이렇게 쳐봤거든요. 그런데 아, 역시 가벼운 게 최고더라고요. 정말 최고예요. 자, 이거는 좀 더 이렇게 햇빛을 좀 보게 이렇게 비벼놓을게요. 작년에는 제가 정말 무식하게 여기 도리깨질을 해가지고 온통 그냥 다 떨어지고 수북해졌어요. 이거 껍질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선풍기로 불 불어서 이거 거부쟁이 네, 말리고 난리가 났죠.
이 방법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재활용하는 덮고 수건을 묶었거든요. 묶었더니 이것만 쏙 집어서 풀면 되니까요. 와. 얘를 이렇게 쳐주니까 밑에 껍질이가 많이 안 생기는 것 같은데요. 껍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네요. 그러니까 배를 쳐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와, 바깥까지 튀어나가요. 이제 저쪽 밭에 있는 거는 엄청 양이 많은데, 정말 걱정이네요. 이게 4배 정도. 40배까지는 안 되겠고요. 요거에 한 4배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알 떨어지면 차르르 소리 들리시나요? 그러니까 아직 많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더 말려서 좀 더 말려가지고 와! 많이 떨어지네요. 여기 엄청 떨어져요. 여기 가까이 했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소리 한번 들어보셔야겠죠. 제 몸무게로 이거를 누르면 얘가 너무 그게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라리 부서지지 않을까요? 빠져지지 않을까요? 빠져질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잡고요. 아무데도 못 가게 딱 잡고 한번 쳐볼게요. 들리시나요?
소리 소리. 이 저 어 제가 마음이 얼마나 녹았겠어요. 저 넓은 밭에 세상에 이게 이거 가는데 바람만 불어도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꾸 소리. 그러니까 비닐 멀칭에 떨어지는 소리요. 아이고 뜨나 막 그러면서. 포항에 가는 거를 놓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엄청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도 가족들과의 여행이라 어쩔 수 없이 네 제가 갔다 오긴 했는데요. 뭐 먹는 거야. 적게 나오면 뭐 새들한테 어차피 반타작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반타작 하죠 뭐. 작년에는 새들 올까봐 제가 쫓아다니고 강아지처럼 제가 막 쫓아다니고 와 막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세우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마음 편히 여행도 갔다 오고요. 많이 너그러워졌습니다. 저희 이제 많이 차례로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좋습니다. 할머니들 보니까 요만큼 주고 하시더라고요. 5배 정도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내일 아침 새벽에 이슬을 맞았을 때 제가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마 길에 떨어지는 아이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한번 해주세요. 이제 저쪽으로 내다 놔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잡았습니다.
두 개를 신었거든요. 두 개를 신었어요. 두 개씩. 여기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